대한그림 파워 이딴 거. 뭐 무료방 계신 분들 이거 한번 사보세요. 550원. DGP 이것도 가져? 간다니까. 574원 3% 먹으면 되잖아. 그죠? 574원에 파세요. 아까 사신 분들 축하드려요. 안녕하세요. 주식국장님 문견호입니다. 네, 일단 뭐 감사 보고서는 3월달에 피하면서 이제 거래 정지되는 종목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횡령이랑 배임이 많이 남아있죠. 그 5월달에 이제 세력 지분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간단하게 리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후견인 서포터즈를 가입해주신 김상민님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후견인 서포터즈를 가입하시면은 그 생방송 라이브 다시 보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3일날 이제 장마감 하고 나서 이렇게 쪼롬이 세력지도 있는 네 종목이 뭐 이렇게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에 세 가지가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전환사채 발행 결정을 갖다 또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뭐 한계 기업들이 항상 이렇게 태도를 보이는 거 뭐 제 영상 뭐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죠? 노블M&B 이렇게 봤더니 노블M&B가 결국엔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을 갖다 처분을 했습니다. 아래에 있던 투비소프트를 갖다가 팔아버렸죠. 팔면서 어느 정도 이제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구조 개선을 하겠다는 건데 상대방이 되게 웃겨요. 리얼 인베스트먼트라는 곳에 또 이렇게 진행을 해버렸네요. 그래서 아 이거 뭐 리얼 인베스트먼트 이거 뭐지? 뭐 이렇게 생각이 되겠죠. 그죠? 뭐 어떻게 회사가 아니라 어떤 개인 뭐 이런 투자자문 비슷한 그것도 유사입니다. 유사. 리얼 인베스트먼트는 투자 자문은 아니에요.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되고 광무라는 요 회사 아시죠? 최근에 있었던 원래 과거에는 바른전자였나 바른네트워크였나 뭐 그랬죠.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광무가 됐는데 여기서 탑업인을 갖다가 갑자기 출자 뭐 그 증권을 취득을 해요. 어디로 하느냐? 중앙 DNM을 하고 있어요. 바른전자를 갖다 지금 움직이는 게 엔캠의 오정강 대표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오정강 대표가 그 SK 어떤 그 아레나인가 요 투자 조합을 통해 가지고 이런 중앙 DNM과 뭐 NKM 그 다음에 무슨 저기 상지카일룸 등등의 회사들이 모두 다 여기 엮여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리더스도 분명히 여기 있고요. 그래서 아 결국에는 NKM의 이 그 광무가 이렇게 중앙 DNM도 연결하면서 중앙 DNM도 아무래도 뭐 2차전지 쪽으로 뭐 어떤 부분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광무, 2차전지 소재 수출 기업으로 변신을 이렇게 했다. 이게 전부 다 엔캠 때문에 진행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엔캠의 리튬을 갖다가 광무가 전적으로 무슨 뭐 그 유통을 갖다 하면서 적자인 회사를 갖다가 매출액을 흑자로 바꿔버리고 그에 따라서 이 주가 자체도 막 상당히 많이 등락을 보이고 있고 최근에 이 광무의 그 전환사채 부분이 상당히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이 부분이 전환이 되면서 주가의 차익을 톡톡하게 노리고 있다. 한창 90억 원 유상증자 최대주주 광무로 굉장히 강세. 한창 제가 예전에 한창 바이오텍이랑 얘기를 하면서 아 한창 바이오텍 이게 리딩방에서 엄청나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가 그 한창 바이오텍은 이미 회사 이름을 딴 걸로 바꿨고 한창도 뭔가 연관이 있을 건데 라면서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결국에는 한창이 이렇게 또 광무에게 인수를 당하는 곳을 볼 수가 있죠. 그죠? 납입 대상자는 애셔 코퍼레이션이다. 애셔 코퍼레이션의 100% 주주는 광무다. 광무는 지난해부터 2차전지 소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한창 여기 와서 봤더니 뭐 어쨌든 한계 기업이에요. 똑같이 적자폭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상당히 높은 그리고 BPS 여기 보시면은 현재 주가보다 3분의 1 토막이죠. 그러면서 아 한계 기업의 다이소도나 다이소. 그래서 이 회사가 어떻게든 하려면은 뭐 이슈를 띄우거나 다른 쪽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하겠죠. 시가총액 620억 원. 그런데 최근에 12월 달에 셀텍이라는 곳을 갖다 인수를 하면서 제가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아, 2차전지 또 신재생 아무나 개나소나 테마 타고 또 이렇게 가는구나라고 얘기를 했었죠. 회생계획안 인가 후 30억에 인수를 했다. 620억짜리 회사가 적자를 남에도 불구하고 30억짜리를 갖다가 인수를 했다. 1차 협력사 뭐 요건 좋죠. 자, 한창 바이오텍을 갖다가 아까 이름을 검색해보니까 엑서지 21로 이렇게 갔어요. 엑서지 21 어디에 연관이 있다고 그랬죠? 리더스 기술 투자. 여기에 최근에 뭐 여러가지 엮인 부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아 엑서지 21 뭐 국보 이런 애들이 왜 리더스 기술 투자를 통해 가지고 엮이며 그 다음에 카나리오 바이옴은 왜 여기 있느냐 라면서 제가 의문을 계속 했었는데 결국은 한창까지 인수를 하면서 한창과 한창 바이오텍은 리딩방에서 이름 올렸을 때부터 모정의 주가 세력이 있다라고 이제 더 확실하게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임창정 사건처럼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있는 거예요.
자, 골든센츄리 요 공시를 보니까 3자회전 유성장자를 갖다가 철회를 했다. 뭐 당연한 거겠죠. 이거 누가 사겠어요, 그죠? 배상 대상자가 뭐 인피니티 그룹 코리아인데 당연히 안 사는 거고. 조강 ILI 횡령 배임 사실 대표이사 김우동에 대한 그건데 뭐 김땡땡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17억 1500 정도 횡령 뭐 배임을 했고 앤디포스에도 똑같은 사람이 했죠, 그죠? 배임이 14억 6800이다. 그다음에 대유 여기도 김땡땡 똑같은 사람, 그죠? 20억 6400 얼마 뭐총한 50억 정도를 하면서 세개다 거래 정지를 시켜버리는 상황. 그 전달에 뭐 어쨌든 간에 상당히 뭐 배임 형리가 이제 나오면서부터 주가는 곤두박질 쳤죠.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골드퍼시픽도 여기 엮였어요. 김우동에 대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같이 엮여버리고 김우동 씨가 4개 회사를 갖다 엮여서 이제 날려버렸다. 그런데 김우동 씨가 엮여있는 것들도 뭐 KH나 뭐 그다음에 뭐 온영두 씨 그런 라인 쪽에 있는 것도 엮여있었다는 거알 수가 있고요. 그죠? 세력지도 보시면은 여기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앤디포스, 조강아이라의 대우 여기 거래전 당했고 요거까지 골드퍼시픽 그 김우동 씨로 인해가지고 정리가 된 거고 한창이 광무 요렇게 인수를 하면서 광무가 한창을 인수했죠. 이렇게 인수하면서 2차전지에서 다시금 그룹 B가 좀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 그룹 A는 여기 리튬, 하이드로 리튬, 뭐 오바리튬 여기에 있는 거고, 그룹 B가 여기 EM플러스를 필두로 한 그런 애들이 있는 거고, 그룹 C 여기 지엔원 에너지 이렇게 있는 거고, 그룹 D가 이제 마무리가 되겠죠. 뭔가 좀 얘기가 나오겠죠. 유로 뭐 이런 쪽에서 중앙 DNM을 갖다가 광무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미래나노틱도 여기 보시면 여기 약간 엮여 있는 거, 과거에 뭐 있었던 그 메탈 뭐 어쩌고저쩌고 그거 실리콘 뭐 어쩌고 회사로 엮여 있었던 거지 여기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세력시 지도시장 보시면 2차전지가 거의 세력지도가 거의 다 해먹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 2차전지 뭐그 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리튬이라든지 유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뭐 섹터별로 좀 나눠가지고 세력지도 어떤 파트가 이걸 하고 있고 어떤 파트가 이걸 하고 있다는 걸좀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월달 인베스트 가디언즈 인베스트의 수익 현황 상당히 좋죠. 요거 지금 뭐 5월달 지난주 3일 거래일이 있었는데 3일 중에 2일 또 수익이 났어요. 단타방 수익이 나서 9% 5%총 14%의 수익으로 2일 그 지난주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디언즈 멤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트폴리오 운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요두 가지를 갖다가 다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트폴리오로 안전하게 수익을 가져가시고 평일에는 짧게 짧게 스윙도 아니에요. 스윙이라는 개념은 제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한 하루에서 3일 정도 손절 지켜가면서 이런 식으로 작은 금액으로 수익을 보면서 서로 간에 보완을 한다. 그래서 고액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두 개를 갖다 1년 동안 이용을 하실 수 있는 VIP 클럽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다라고 제가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 있어요. 자, 구독자 5,000명 기념 이벤트로 50% DCN 가격에 단타 클럽이 진행 중입니다. 단타클럽 가입 시 탈퇴하지 않는다면 평생 월 10만원 이벤트예요. 언제까지? 5월 말까지. 단 일정 인원 충족 시 조기 종료이고 이 일정 인원은 호가가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월 10만원이면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14% 이미 수익이 났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종목당 100만원을 하셔도 이미 14만원 벌어가셨어요. 그럼 남은 날이 얼마입니까? 지금 3주 남았죠? 3주 동안 뭐 손절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뭐 마이너스가 나겠어요? 당연히 플러스겠죠. 이 10만원 무조건 좋은 겁니다. 일정 인원이 차고 나면은 제가 이거 15만원으로 올릴 거예요. 그래서 15만원에도 일정 인원 차고 나면은 원래 가격으로 20만원으로 가겠죠. 20만원으로 가서 여기 만약에 10만원 방에서 이탈하게 되면은 15만원에 있는 분이 여기 순서대로 여기 넘어가고 15만원 비는 자리는 20만원에 계신 분이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저도 마케팅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니까요. 단타클럽 이용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이 여기 후에 보이시죠? 매일 라이브 방에도 와주시는 분인데 10만원 이벤트 때문에 평일이 너무 즐거워요. 연 300만원 이상의 리딩방도 매도가는 알려주지 않는데 제가 해드리는 거니까 집안일 넉넉하게 하면서 투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오늘 장은 너무 답답해서 선정해준 종목 설마 목표가 가겠나 했는데 아 드라마틱하게 갑니다. 뭐 신기 있으세요? 이 정도로도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의 만족인 거죠. 연 300만 원 이상 하는 리딩방 가지 마시고 10만 원씩 해서 최대 120만 원으로 300 이상 벌어가세요. 300 이상. 300은 제가 봤을 때 최소 가격이고 이거 이상 훨씬 벌어가실 수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간에 많은 분들을 해서 돈을 벌어가고 여러분들은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네요. 자, 차트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 한창 요거 말씀드렸죠. 한창 여기 지금 리딩방에서 엄청나게 얘기가 나왔을 때 이렇게 주가가 팍팍 올라갔던 거고 이게 지금 안 보이시겠지만 5월달 차트예요. 5월달 22년 5월달 동일한 기간에 아까 한창 바이오텍이었던 이름 바꾼 엑서디 21, 그죠? 요 구간에서 또 똑같이 이렇게 세력들이 한번 움직여서 주가의 폭등을 일으켰다.
지금도 지금 똑같죠. 지금도 어떤 그뭐 카나리오 바이오나 뭐 이런 쪽으로 엮여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주가를 움직이면서 등락을 하고 있어요.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가 올라가고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 돌려먹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뭐, 아, 이게 종목만 제대로 선택하면은 뭐 수익이 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가지고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보시고 하나하나씩 사시는 분들 계신데 그러시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것처럼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조광아래 예열도 이렇게 보시면 작년에 5월달, 7월달 이렇게 막 엄청나게 올라갔죠. 딱 5월달, 7월달이 어마어마했어요. 그리고 박민양이 만약에 걸리지 않았다면은 모든 것들이 여기서 주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갔을 건데 하필 작년 9월달에 박민양이 걸려주면서 세력들이 걸렸죠. 걸려서 이런 식으로 지금 다 보면 거래 정지가 다행히 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마음이 급해요, 세력들은. 왜냐면은 임창정 사건 때문에 조금 이렇게 시간이 밀려진 거지. 왜냐면 증권합동수사본부가 20명이면은 이 20명이 모든 걸다 쳐낼 수 없잖아요. 임창정 사건이 지금 이슈가 너무 많이 됐으니까 임창정 부분은 지금 넘어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뉴스가 간혹 나오긴 하죠. 뭐 KH 이런 부분은 조금 밀려난 상태이다. 그래서 주가 등락이 최근에 있는 종목들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트론 이런 것들 보시면은 급등락 어마어마하게 나오고 있고 이트론이 빠졌을 때는 뭐가 올라가느냐? HLB 이런 것들이 올라가요. HLB 이거 말고 HLB 이노베이션 이런 것들 보시면 아시겠죠? 어마어마하죠. 급등락. 등락 이렇게 계속 돌려가면서 가는 건데 일반 개미들은 이런 거 모릅니다. 세력지도 컨텐츠 아시는 분들이야. 아, 이 종목이 세력지도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진행을 하시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종목들 하지 마시고 그냥 단타클럽 들어오셔가지고 한달 수익률 그냥 가져가세요. 제가 뭐 간단하게 지금 생각해봤는데 2주 정도 운영했거든요. 2주 정도 운영했는데 단타클럽 수익률이 한70% 이상은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손절한 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물려있는 거는 적용을 하지 않았지만 물려있는 거 뺀다고 하더라도 60% 이상을 가져가셨다. 그러면은 100만 원으로 투자하신 분들은 60만 원 벌어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 2주밖에 안 지났어. 절반밖에. 그러면 50만 원 수익인 거예요. 아니, 100만 원으로 50만 원 수익인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안 보지 마시고. 10만 원일 때 어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 난 진짜 투자 너무 어려워. 이런 것도 못하겠어. 단타는 불안해가지고 못하겠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가디언즈 멤버십 연락하셔서 참여라고 한번 눌러보시고, 포트폴리오 종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아대주 멤버십 6개월 동안 17개의 종목 익절한 거 사진 올려드릴게요.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고액 자산가 분들은 단타클럽이나 가디언즈 멤버십 함께 하시면은 효과가 두 배니까 꼭 저에게 연락 주시고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 절대 사지 마시고요. 2차전지 테마 이제 한물 갔으니까 더 이상 들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